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회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보인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 봤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더 멋지답니다. 지금 이 앞에 여기는 도로가 옆에 또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저 멀리 보이는 저 희미한 산은 북한산이에요. 확실히 옥상에서 보고 있으면 더 많이 보이네요. 제 사무실에서 보면 위에만 조금 보이거든요. 여긴 북한산이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 제가 효추를 많이 올리는 그곳이에요. 여기는 여성봉. 이 앞에 있는 게 여성봉. 뒤에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저기는 오봉산. 또 여기는 도봉산 줄기예요. 이렇게 도봉산 줄기이고 이렇게 백두리 아니 그걸 뭐라 그러지? 포대능선? 그 도봉산 그런 그 줄기예요. 근데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사패산이 안 보여요. 사패산까지 딱 이어져서 보면 끝내주는 전망인데 여기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그 사패산은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이렇게 전망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죠.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산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또 이런 맛이 또 보는 맛도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꽃밭 가기 전에 이렇게 전망을 봅니다. 반대쪽으로 오면 또 이렇게 동네가 보이죠? 저기에 보이는 꽃 보이시나요? 여기 산 아래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은 지금 비가 오니까 구름이 내려앉아 있고요. 여기 아래 보면 저의 꽃밭이 이렇게 있답니다. 저의 꽃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또 제가 근무하면서도 궁금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지금은 이제 농작물들이 없기 때문에 꽃밭이 그래도 확 드러나죠. 지금 그래서 제가 꽃밭에 가기 전에 한번 쳐다보고 저의 꽃밭이 저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 담장에 또 지금 저 담장에 있는 꽃들은 더 많이 안 보이잖아요. 더 멀기 때문에 지금 꽃밭으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 막 달려왔어요. 막 달려서 저의 꽃밭에 왔습니다. 아유, 봄비를 맞고 있는 꽃들. 아유, 그래도 예쁘죠? 아니, 씨좀 받으려고 했는데 또 비가 와서 씨를 또 받지를 하긴 아직 씨앗이 그렇게 많이 맺히진 않았어요. 좀 야물딱지게 씨앗이 연그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옵니다. 아유, 예쁘죠? 메리골드 이렇게 하나가 더 폈어요. 노란색 메리골드.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러니 제가 하루에도 그냥 아침에도 봤는데 아침에는 바쁘니까 이렇게 눈맞춤을 제대로 못하고 갔죠. 근데 잠시때 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본답니다. 이거 따야 되려나 보다. 따야 되는데 또 비가 와서 제 완전히 폈어요. 펴버렸네 씨앗이. 요 위에 이제 아직 많이 있으니까 당관아. 아유, 예뻐요 진짜. 응? 건방지게 말이야, 나보다 키가 커지려고 하고 있어. 군가나. 키가 그 정도로 많이 크거든요, 군가나가. 제가 지금 저 키보다는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거 보세요. 바늘꽃. 얘는 제가 화분에 담아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 화분에 있던 거 뿌리가 상해서 그런지 얘가 죽었어요. 나비수국. 나비수국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되고
제가 박하는 그냥 뽑아버렸어요.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 근데 여기 하나가 또 살아있네, 여기. 박하나무. 예,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예뻐. 비 맞으니까 너무 예쁘다. 더. 누가 그랬지? 무모님이, 무모, 무돌이야 무자님이 그러셨구나. 비보석. 비보석을, 비보석이 올려 앉아 있어서 그런가? 더 예쁘네요. 한참 갯모루가, 갯모밀, 갯모루? 갯모밀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진짜. 이제 날이 점점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비가 내리고 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영하로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온도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여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그거 뭐지? 발렌타인 자스민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다가 실패로 됐어요. 제가 합은 그 밑에 구멍으로 아마 뻗어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캐다가 못 캤어요. 어머,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네요.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그래서 요것들 하나씩 들여가야 되는데, 참,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죽겠네요. 요거, 단정화도, 요게 중국부에서는 요게 월동이 안 된다고, 우리 또 영상 봐주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단정화도 이제, 얘도 아마 뿌리가 여기서 내렸을 것 같은데, 또 요것도 커가지고 가야 되고. 얘는 뭐 노지월동 되는 애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고. 바늘꽃은 그냥 필만큼 피다가 그냥 여기서 사라지면 되고. 아우, 예쁘죠? 많이 폈어요, 바늘꽃. 바늘꽃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자수정이거든요. 자수정이 원래는 얘예요. 여기 죽었죠. 원래 요 아이가 구독자님 보내준 그 아이인데, 얘가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하나 봐요. 여기 완전히 자수정 밭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근데 요거 없는 줄 알고 지난번에 보내주실 때도 자수정을 보내주셔서, 또 이제 그거 조금 이따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자수정 부자가 됐는데요. 요게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 요 북부에서는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노지 월동 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유리오프스 하나씩 하나씩 여기가 또 꽃멍울이가 생겼네요.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봤는데 이제 머지않아 꽃을 또 볼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레몬나무? 레몬인지 오렌지인지 레몬은 아닌 것 같아. 요거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너무 말라서 제가 여기 조명 간세면서 담가놔줬고, 이거를 모르고 안 심어줘서 얘가 말랐는데 얘가 살란지 모르겠어요. 베토니, 석찬 베토니를 이렇게 그냥 놔둬갖고 제가 말라가지고 물에 담가놨답니다. 지금 여러모로 마음은 바빠요. 마음은 바쁜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뻐요. 예뻐. 뭐지? 한번 볼까요? 얘가 무슨 색으로 피워주려나? 아직도 색감이 안 들어나. 얘도 그렇고, 쟤랑 얘랑 또 색깔이 다를 것 같은데? 얘네 구절초. 빨리 꽃 좀 보여줘라. 어떻게 필 건지. 화이트 캔디도 점점 하나씩 꽃볼이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살짝 핀, 여기. 제가 나비스북도 요거 또 하나 데려왔는데, 이것도 분해 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갖다 놓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꽃이 피고 있어요. 요 예쁘른에서 하나 또 사왔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가송송, 뭐지? 아소가솔송? 요것도 꽃이 계속 피는데, 요것도 화분에 담아야 되는데, 요것도 노지월동이 안 되니까 지금 화분에 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유, 할 일은 많고 참 그렇습니다. 요거 멜랑토디움, 얘도 이제 점점 퇴색해가고 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씨앗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근데 얘 벌레가 먹었나? 왜 이렇게 애가 다 뜯겼지? 얼굴이 왜 멀쩡했는데 벌레가 먹었나봐요. 벌레 똥도 있네.
멜랑포디움 이렇게 여전히 예쁘고요. 용담은 비가 오니까 입을 안 다물고 있어요. 곳곳에 다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들 어쩐데요. 보세요. 아우, 얘 잘라줬더니 얘 너무 이쁘게 너무 이쁘게 잘 산다. 예, 싹 잘라줬더니 꽃봉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얘도 가야 소고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죠? 얘는 아직도 꽃이 안 폈어요. 괴모루, 흰색 괴모루, 요거는 노조 활동 안 돼요. 노조 활동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실험 삼아 올해는 한번 제가 요거 심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근방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이거 달라고 한 뿌리만 심어달라고 하셔서 저랑 나누기로 했어요. 아이고, 에키네시아 예쁘죠? 에키네시아 여전히 예쁘고, 여기 하늘바라기도 지금 늦게 이렇게 또 새순에서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지금은 다할리아 어떡하면 좋아. 다할리아 대륜, 대륜 다할리아. 우와, 완전 빵떡이네. 빵떡이. 어머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엄청 커요. 얘는 얼굴이 이렇게 크다니까요. 얘 지금 계속 꽃피네요. 여기도 꽃봉오리가 또 잡혔는데, 요거는 작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작은 아이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살고 있고. 진짜 매력있어. 미쳐.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너. 응? 너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게 나무예요. 얘 나무. 요거, 얘 나무. 이렇게. 누워가지고 요 가지 곁가지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열리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누워서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또 하나 있네. 저쪽에는 저렇게 지면서 있어요. 아, 지금 다할리아 진짜. 아, 얘네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노란색 다할리아도 그렇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서. 아, 얘네들이 진짜 여름에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 좋아. 이게 영순한데 이거 보내주셨는데 구독자님이 또 아마 오늘 올 것 같아요. 어제 보내셨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노조 월동 되는 애들만 해서 보내니까 예쁘게 잘 심어서 키워보라고. 어머나, 할머니 호박 여기 두 개가 있네. 할머니 이거 호박 있는 거 아시나? 어머나, 호박이 여기 두 개 달려있어요. 호박. 아니 요즘에 들어서 호박이 더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초화화는 이제 마지막 그건가 봐요. 꽃은 지금 없는데 얘네들은 이제 줄기는 다 이렇게 없어지지만 뿌리는 월동을 한답니다. 뿌리는 월동을 하고 내년이면 다시 또 살아날 거예요. 여기는 지고 있다. 여기는 에키네시아. 예쁜 에키네시아. 이 꽃잎이 조금 짧은. 얘가 더 고급지죠? 쟤보다? 비가 왔으니까 이쪽도 보고 가야 되겠죠? 설립 붕괴국은 여전히 예쁘네요. 코스모스. 초코 코스모스. 우와. 얘네들 씨앗이 어떻게 맺히려나 모르겠네. 그렇고 깃둘레야. 아유, 풍성합니다. 아주 깃둘레야. 지금 이게 한 세 나무인가 네 나무인가 이렇게 되는데 엄청 풍성합니다. 니네들은 겨울을 잘 난다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수정. 구독자님 여기 자수정 여기 또 있어요. 보내실 때마다 자수정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유 진짜 보내주신 하초들도 점점 똑같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 좋다. 요거는 은행잎 조파비거든요. 은행잎 조파. 또 조속에 또 큰 꽁에 기름이 아니라 그 뭐야. 이름 모르겠다. 얘는 올해도 꽃을 못 볼 것 같아요. 요거 해구. 보세요. 꽃들. 이제 점점 이제 퇴색해 가고 있어요. 점점 퇴색해지고 있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씨 받으면 뽑아버려야 되고, 요런 데는 아직은 싱그럽기는 해요. 요 앞에는 아직도 입장이 싱싱하죠? 그리고 요 속에 다할리아, 씨앗 다할리아들은, 이제
뿌리가 얼만큼 생겼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뽑아봐야죠. 요거는 사스타 데이지거든요. 얘도 엄청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조금 이쪽에 있는 애들 씨앗이 떨어져서 났나봐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놨는데, 비가 오니까 잘 살겠죠? 이거 보세요. 제가 어제, 요 자스민, 발렌자스민을 한번 뽑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못했답니다. 어머? 저 노란 거 뭐예요? 이 열매, 어? 얘가 열매가 달리나요? 이렇게? 어? 노란 열매가 있네? 어? 사스타 데이지 열매가 있어요. 잎인가? 한번 제가 만져볼게요. 응? 이게 뭐야? 어? 알이야. 뭐가 달렸어요. 뭐지? 아, 이런 게 달리나요? 아, 얘도 걱정이에요, 얘. 란타나. 란타나도 몸을 좀 잘라내고 데려가야 되는데. 아주, 참담합니다. 예쁘죠? 란타나. 엄청 예쁘게 피고 있어요. 세상에. 쟤네들 어떡하면 좋아. 여기. 어머, 요런 것도 있다. 어머머. 요런 거. 아, 요런, 메리골드가 있네요. 요런 색깔. 어머, 특이하다. 그것도? 오, 한 나무가 저런 게 있네요. 아, 또. 얘는 아직도 안 폈어요. 얘는 꽃 한 송이 아직 안 폈어요. 얘는 꽃을 아직도 하나도 안 피워줬어요. 너 이러다가 서리 맞으면 어떡할래? 응? 서리 오기 전에 부지런히 피워줘야지. 응? 그래야 네 할 일을 하는 거야. 꽃도 안 피워주고. 왜 이러는 거야, 너네. 빨리 꽃 펴라. 알겠지? 아직 얘는 꽃도 안 피고 있어요. 아유, 세상에, 찔레장미 보세요, 여기. 여기는, 이거, 무슨, 담쟁이. 담쟁이, 얘는 또 여기서, 찔레꽃이, 찔레꽃들이 인제서 많이 피고 있네요. 여기 뭔가가, 이렇게, 꽃이, 진한 색이 보이는데, 쟤도 어떻게 피울까, 궁금합니다, 아주. 여기 보세요, 쑥부쟁이. 왕관 쑥부쟁이. 국화도 기다리다가 아주, 목이 빠지겠습니다. 여기 은낭국화. 언니네 보니까 은낭국화 잘 살고 있던데 얘도 한 뿌리 이렇게 남아서 강릉에 가기 싫다고 얘는 남았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얘도 빨간색인가 보다. 얘가 뭐지? 얘도 빨간색인가 봐요. 좀 붉은 빛이 나네요. 얘도 머지않아 이제 꽃이 얘가 제일 먼저 필 것 같네요. 꽃이. 요거 국화. 이게 무슨 국화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월동한 애거든요. 월동하고 깨어난 건데, 지금 왜 꽃이 궁금해요. 작년에 제가 삽목해서 키운 애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꽃이 펴봐야 제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둥근잎 두절초.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이런 애들 기다리다가 아주 죽어요, 아주 그냥. 보라색, 아스타. 아유, 두절초, 노란색, 흰색.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 얘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 왜 꽃이 하나씩 동그라미가 피나서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한꺼번에 안 피고 왜 이렇게 피죠? 요거 보세요. 요거 새로 피는 애도, 요렇고, 요 새로 피는 애도, 어머, 얘만의 특징인가 봐요. 한 번에 다 펴주는 게 아니라, 오, 이렇게 한 쪽씩 피는구나. 어머, 어떻게 너 쓰러졌어? 응? 아스타, 바람에 쓰러졌어? 그냥 이렇게 있어? 저기 담장 속에, 풀 속에 있던 애들, 밭꽃을 뽑아다가 여기다 심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다 쓰러졌어요.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잘 커라. 아유, 얘는 볼수록 색감이 진짜, 볼수록 너무 예뻐. 진짜 매력있어. 이름을 몰라서 파리야. 예뻐. 그죠? 그래서 이 둥근잎이 한쪽이 이렇게 다 짱구가 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되나? 그랬더니 둥근잎 두절초가 이렇게 피는가 봅니다. 또 새로운 걸 발견했네요. 이거 보세요, 상추. 지난번에 한번 뜯어봤는데 지금 일주일 넘었죠? 내일 뜯으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잘 피고 있습니다, 상추. 오늘도 잠시 점심시간에 이 아이들을 못 잊어서 또 이렇게 가을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꽃을 보러 왔습니다. 이 버들 마편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꽃송이도 크고 더 풍성하게 피어지고 있네요.
우리 고은님들 저랑 함께 저의 영상 함께 행복하셨나요?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날씨가 이제 점점 또 서늘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